저승세계의 안테나가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 아저씨는 그 아이를 데리고 메이 아줌마의 텅 빈 밭으로 나갔다. 애처롭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다. 그 겨울 두툼한 외투와 털장화를 신은 우리 세 사람은 말라 죽은 식물 줄기들 가운데 서서 한때 그 흙으로 모든 것을 키웠던 한 여인이 생명의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인이 키운 것은 비단 식물들만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메이 아줌마가 정말로 나타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브 아저씨는 필사적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기적을 믿는 것을 보자 나도 마음 한구석에 아줌마의 따스한 영혼이 날아와 우리 곁에 살포시 내려앉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메이 아줌마는 생전에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 늘 있어주었다. 아줌마가 그렇게 믿어온 기억만을 남겨서 우리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희망에 더욱더 매달렸나 보다. 클리터스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쪽은 언제나 오브 아저씨였고 그 애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마치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아저씨를 따라서 죽은 콩대와 브로콜리 사이를 지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느 여인이 사랑한 곳으로 나아갔다. 아저씨는 바로 그곳에서 메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클리터스의 눈앞에 아줌마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주면 그 반향이 밭을 가득 채우고 퍼져나가 아줌마를 우리에게 데려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귀가 따갑도록 말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 있었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은 채 아저씨는 클리터스를 바라보고 클리터스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오브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가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아내였는지 그리고 아저씨와 나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해주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다. 아저씨가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으므로. 이를테면 아줌마가 3년 동안 아저씨 몰래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서 아저씨가 그렇게나 갖고 싶어 했던 비싼 대패톱을 사준 일. 내가 수두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댈 때.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었을 때 아줌마가 자그마치 32시간 동안 눈 한번 붙이지 않고 나를 간호한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하지만 아저씨는 그렇게 훌륭한 일들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사소한 일들만 골라서 이야기했다. 아줌마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저씨 아픈 무릎을 연고로 문질러 주어서 아저씨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 주었던 일. 내가 꼬마였을 때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다 말고 밖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나를 창너머로 내다보며 써머, 우리 귀여운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었던 일.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서야 그 일이 생각났다. 이렇듯 그동안 아저씨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따스한 기억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나왔다.
클리터스는 줄곧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따금 아저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클리터스는 귀덮개가 달린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한순간 나는 클리터스가 그 귀덮개를 펄럭거리며 찰리 브라운 만화에 나오는 스누피처럼 날아올라 밭을 가로질러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리고는 미친 듯이 낄낄거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자는 얌전히 있었고 클리터스도 아주 진득하게 아저씨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다 들어주었다. 마치 장례식에 온 듯한 느낌. 얼어붙은 땅에다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방금 묻은 듯한 느낌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메이 아줌마의 장례식보다 더 장례식답고 푸근했다. 일단 장례식을 직업으로 삼은 장의사나 목사 같은 외부인들이 오면 사람들의 슬픔마저 어떤 틀에 맞춰야 한다. 마치 극장에 들어갈 때 누구나 줄을 서는 것처럼 또는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저씨와 나는 그저 트레일러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몇 날 며칠이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짬도 없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아이를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친척이 죽어서 슬픔에 잠기는 시간도 정해진 틀에 따르기를 바란다.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저씨와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목사를 찾아가 종교 절차를 얘기했으며 그전에는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수십 명의 친척과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들의 포옹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가 혹시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았나 하고 안색을 살피는 눈길도 그대로 받아낼 도리밖에 없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오브 아저씨와 나는 난데없이 사교계의 명사라도 된 듯했고 그렇게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목 놓아 통곡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틀에 맞춰 슬퍼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지금 이 황량한 밭에 서서 메이 아줌마를 되살리려는 오바 아저씨의 말소를 듣고 있자니 이미 장례식을 통해 정리되었어야 할 뭔가가 비로소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클리터스는 장의사도 목사도 친척들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다. 그 애는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고 오바 아저씨의 넋두리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면서 더없는 위안을 안겨주었다. 클리터스에게는 내가 미처 몰랐던 능력들이 있음을 나는 차츰 깨달아갔다.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가려내는 능력도 그중 하나였다. 오바 아저씨는 마침내 메이 아줌마를 기리는 찬양의 잔을 다 비우고 나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클리터스를 따라 하늘로 눈길을 돌렸다.
나도 홀린 듯이 아저씨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아저씨의 가쁜 숨소리와 콧물이 흐르기 시작한 클리터스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클리터스도 나도 아저씨가 먼저 움직이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고개를 이리저리 갸웃거렸다. 이윽고 아저씨가 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자 우리는 아줌마가 아저씨에게 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저씨는 힘겹게 고개를 내젓더니 텅 빈 트레일러 쪽으로 혼자 걸어갔다. 우리는 아저씨가 언덕을 넘어 트레일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서로 마주보며 실망이 깊게 밴 한숨을 쉬었다. 계속 저러다간 병이 나거나 정신이 나갈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울컥 목이 메고 눈물이 핑 돌았다. 클리터스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묘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덕분에 아저씨는 할 일이 생겼잖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야. 나는 고개만 가로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클리터스에게는 말하기 싫었다. 나는 오브 아저씨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없었다. 아저씨 곁에 남아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내 고통이었다. 클리터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아저씨가 아줌마를 느낀다는 말 안 믿지? 그렇지? 나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클리터스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내가 믿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클리터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 상관없어. 다만 네가 좀 더 상상력이 있을 줄 알았거든. 넌 어쨌든 작가니까. 난 작가 아니야. 아, 그래. 절대 아니지. 클리터스는 짜증이 역력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이 터져나올 지경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클리터스가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기만 바랄 따름이었다. 클리터스는 멀리 숲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준 건 바로 그걸 거야. 나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뭐라고? 아줌마가 뭘 줬다고? 클리터스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더니 마른 브로콜리 잎사귀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너도 알겠지만 오브 아저씨의 바람개비는 그게 뭔지 한눈에는 알아볼 수 없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건 하나도 없지. 아저씨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저씨는 마당을 꾸밀 장식품 따위는 안 만들잖아. 예술작품을 만들지. 나는 아저씨가 왜 바람개비들을 마당에 내다 놓지 않는지 알아.
아저씨는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생각 같은 건 없거든. 메이 아줌마는 그런 아저씨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준 거야. 클리터스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에게는 상상의 세계가 있어. 써머, 너랑 똑같이. 하지만 넌 항상 그걸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클리터스한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고 이 세상 삶에서는 어떤 일에서도 정상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심지어 내가 왜 클리터스를 그토록 싫어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클리터스보다도 못한 아이였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머릿속이 아득했다. 나야말로 동그란 양철 빨래통을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6미터 높이로 치솟은 물에 휩쓸려 이 산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딥워터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채. 나는 오랫동안 헤매지는 않았다.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잔뜩 낀 괴짜 모습을 하고 안내자가 내게 찾아왔고 절망에 빠진 나는 이제 그의 손에 횃불을 넘겨주고 있었다. 그애가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주기를 바라면서. 메이 아줌마를 불러내는데 실패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브 아저씨가 서글프게 한쪽 길로 떠나고 나는 나대로 참담하게 나머지 한쪽 길로 걸어간 그 다음 날. 국어 시간에 배운 대단원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일을 계기로 우리의 삶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우리 세 사람은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었으며 동화책에 나오는 도로시와 허수아비와 겁쟁이 사자처럼 진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 에메랄드 시에서 오브 아저씨의 영혼에 안식을 찾아줄 뭔가를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메이 아줌마가 오지 않았던 그 다음 날 아침, 오브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나를 깨우지도 않았다. 나는 악몽을 꾸다가 불현듯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뭔가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벌떡 일어났다. 물론 그중 하나는 통학버스였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 아저씨는 웬일인지 5시 반에 나를 깨워주지 않았다. 나는 7시에 일어났지만 학교에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어쩌면 하느님은 내가 집에 남아있도록 일부러 늦잠을 재우셨는지도 모른다. 그날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느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허겁지겁 일어나 트레일러 반대편 끝에 있는 오브 아저씨 방으로 뛰어갔다. 나는 방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이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고 신경이 바늘끝처럼 곤두섰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저씨가 돌아가실까봐 걱정하면서 벌써 마음속으로는 아저씨가 놓을 관과 아저씨가 멜 마지막 넥타이까지 골라놓았을 정도다. 오늘 아침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머냐? 아저씨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저씨의 목소리에 조금 안심을 하고 방문을 살짝 열었다. 밖은 아직도 어두컴컴해서 침대에 누운 아저씨의 앙상한 몸만 어렴풋이 보일 따름이었다. 아저씨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아저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손을 들어 내 손을 감싸주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면서 내 손을 자꾸만 도닥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아저씨 얼굴이 잿빛으로 보였다. 아저씨는 꼭 의학 실습실에 누워있는 가엾은 희생양 같았다. 왜 그러세요, 아저씨?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듯한 침침한 방 안에서 아저씨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늦잠을 잤구나. 아저씨가 나직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단 하루도 늦잠을 자지 않았고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저씨는 아침 해처럼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저씨 손에서 내 손을 빼내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누구나 늦잠을 자는 거려.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말했다. 더 주무시고 싶으면 계속 주무세요. 저는 가서 커피를 끓일게요. 그리고 일어나시면은 달걀 프라이랑 코코아도 만들어 드릴게요. 오버 아저씨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었다. 창피해서 혼자 있고 싶은 것이다. 그게 어떤 심정인지 나는 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서로의 모습을 글로 써보라고 했다. 그 글을 반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누구를 그렸는지 알아맞히게 하겠다면서. 선생님이 읽은 글들 가운데에는 옷이나 머리 모양이 궁상맞게 그려진 점으로 보아 몹시 불우하다고 짐작되는 여자아이에 대한 글이 있었다. 반 아이들은 그 애가 누구인지 다 안다는 표정들이었다. 오직 그 글의 주인공만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만큼 내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지 못한 순간도 없었다. 그 글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아니, 그 글을 쓴 아이의 눈에 비친 나를 깨닫는 순간 나는 한시라도 빨리 든든한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내 방이라는 안식처에 틀어박히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 틈에 앉아 있어야 했다. 나를 훤히 드러내놓고서 혼자 있고 싶은 아저씨의 심정 이해가 간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 결석하겠다고 한 다음 커피를 끓였다. 그날 아침 낡은 56번 버스는 정류장에서 평소보다 몇 분 더 오래 서 있었을 것이다. 내가 외투를 대충 걸친 채 교과서들을 떨어뜨리며 언덕을 넘어 헐레벌떡 뛰어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누군가 날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집에 가정의학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런 책에는 아저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에는 메이 아줌마가 보던 스폭 박사의 유아와 어린이 건강이라는 낡은 책 한 권밖에 없었다. 아줌마는 내가 어릴 적 토할 때마다 그 책을 펼쳐보곤 했다. 하지만 그 책을 뒤져봤자 부인을 잃고 힘들어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말도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고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혹시 운이 좋으면 거기 나오는 아트 울림 박사가 슬픔에 지쳐 늦잠을 자는 노인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에 매달려서 말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주제는 여드름이었고 클리터스가 그걸 못 본 게 안타까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말고는 기댈 데가 없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져보니 내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서 귀를 막았다. 그러나 9시쯤 되자 나는 아저씨가 단순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늦잠을 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메이 아줌마에 대한 기다림에 지치고 슬픔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데 지쳐서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와의 관계도 끝내버렸는지 모른다. 얼마 안 있어 오브 아저씨가 발을 질질 끌며 방에서 나왔다. 아저씨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귀찮은지 잠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냉기가 내 온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금방이라도 요양원이나 무덤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저씨를 죽이고 싶을 만큼 몹시 화가 났다. 아저씨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아침을 차리는 동안
아저씨는 코코아를 마시며 현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10시가 다 되었고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평소에는 5시 45분에 아침을 먹었다. 메이 아줌마는 언제나 푸짐하고 따끈따끈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아줌마가 돌아가신 뒤 오바 아저씨는 시리얼과 토스트를 차려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직접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식탁에 앉아서 먹기 시작하자 서먹했던 분위기도 풀려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예전에 아저씨와 내가 흥미로워했던 얘기거리들을 열심히 찾았다. 개를 키우는 게 어떨까요? 읍내 철물점 총각은 술에 취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말을 더듬는 거예요? 새봄에는 우리도 잡초귀신 같은 제초제를 하나 사서 그 고물 자동차 주위에 난 잡초를 깨끗이 없애버리면 좋겠죠? 하지만 잡초귀신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얘기할 즈음 아저씨는 반쯤 남긴 아침 식사를 옆으로 밀어놓고는 슬픈 눈빛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저씨가 말했다. 써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뭘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는 집안 살림을 전혀 모르잖니. 진작에 배워뒀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이 집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구나. 아저씨는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살피는 문제를. 트레일러야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저씨는 나도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아저씨,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오버 아저씨는 힘겹게 침을 삼키더니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네가 네 일을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아가야, 우린 널 우리 손으로 잘 키우려고 여기로 데려왔어. 그 사람은 네가 바로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랐지. 나 같은 늙은이가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그 사람이 가고 나니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니. 이상하고 뜻밖이긴 했지만 아저씨의 그 말을 듣자 나는 넋이라도 나갈 만큼 기뻤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저씨가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만약 아저씨가 늦잠을 자고 나서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앉아 미안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면, 아니 더 심하게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 나는 아저씨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저씨는 자신이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희망이 생겼다. 아저씨, 나는 아저씨의 손을 잡았다. 새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세요. 잠시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살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제가 살림을 꾸려나갈게요. 그러나 아저씨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이 늙은이의 머릿속에는 만들고 싶은 바람개비가 하나도 없단다, 아가야.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우리를 두고 떠난 그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만 하게 돼. 밭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그 가엾은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꼭 그날처럼 내 심장이 얼어붙는단다. 다 끝난 일이건만 난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 내 속에는 이제 바람개비가 없단다. 그 가엾은 할망구 생각밖에 없다고.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내 생각을 메이한테서 떼어놓지 못할 게다. 나도 그러기 싫단다. 어쨌든 나는 언제까지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발을 어루만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저씨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저씨에게도 나에게도 해답을 말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아저씨한테 코카를 한 잔 더 따라주고 내 잔에도 커피를 더 따르고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3시 25분에 클리터스 언더우드가 그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고 우리는 마침내 오지의 마법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